하면 되는데 뭐예요?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자, 고데기예요. 집에 예. 있죠. 예. 고데기로 어? 살짝 살짝 눌러주세요. 어머 이게 뭐죠? 어 신기해. 어머. 휴대 연기를 만드는 건가요? 납작 눌러주고 꼭꼭꼭꼭 눌러주면은요. 잠깐만. 이렇게 막혀요. 맞아. 네. 자. 잠깐만요. 아, 어 막혔어. 네. 자. 이렇게 한번 쓸 것씩만 아~ 덜어주세요. 아~ 아~ 와~ 이거 굿 아이디어다. 오, 진짜 좋다. 자, 한번 쓸 것씩만 딱 담으면 자 샤워할 때 막 많이 쓰지 않잖아요. 딱 한 번 펌핑하는데 그만큼만 딱 펌핑을 하셔서 다시 막아주세요. 웬일이야. 어머. 쓸 때 잘라서 쓰면 되겠네. 네. 집에 있는 거 다 저거 샘플로 만들어야 돼요. 이렇게 해서 바디워시 이렇게 적어서 가면 자, 이렇게 답이 이렇게 이제 네. 하는 거야 이렇게. 그 네임펜으로 적으면 네. 되겠네요. 네네. 네. 바디워시 그래. 린스 또 안 좋으면 무슨 약인지 알고 샴푸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화장품이 있고 이제 세제류지만 그 아이들 그 해열제 같은 거 큰 통으로 갖고 가면은 조금 힘들잖아요. 어, 맞아, 그러니까 요런 그 빨대통에 아이들 용량이 있어요. 나이별로. 네. 그러니까 그 용량별로 덜어서 가면은 훨씬 좋고요. 그리고 이런 그 우리 위생장갑 있잖아요. 네네. 위생장갑도 손가락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살짝만 살짝만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. 그럼 이렇게 막혀요.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설탕이나 소금 이런 거 덜어서 가시면 쏟지 않고 굉장히 소량으로 가지고 가실 수가 있어요. 아, 저는 저건 활용해 본 적 있어요. 세제 있잖아요. 가서도 우리 빨래 하잖아요. 엄마. 맞아요. 저 세제를 저 손가락마다 넣어 가지고 가서 쓴 적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제가 생각보다도 더 신경 쓸 게 많네요. 이렇게 많이 신경 쓸 바엔 집에서 쉬자. 집안일이니까 이해가 나온다. 본인이 하긴 해요? 안 하셨어요. 안 하잖아요. 아, 이거 나 아내가 힘들면 안 되니까. 또 진짜 재밌네요, 이거. 예. 또 보자고. 그리고 아이, 진짜 우리 여행 가려면 주부들은 너무 할 일이 많아요. 맞아요, 짐 맞아요. 싸야죠. 이렇게 세심하게 이런 거 다 준비해야죠. 또 나가서 후줄구레하고 다닐 수 있어요? 화장해야 되잖아요. 화장품. 팩트 같은 거 이런 파운데이션 뭐 그런 거 깨지거든요. 그럴 때는 예. 자 팩트 위에다가 이렇게 화장솜 하나씩만 얹어주세요. 네. 아 그러면 안 깨져요? 네. 그러면 이제 공기층이 없어져서 네, 안 깨져요. 이렇게 이제 섀도우 같은 것도 네. 여기다가 화장솜을 잘라서 이렇게 얹어주면 이 공기층만 없으면 안 깨져요. 네. 이진아라서는 알고 계셨는데. 저걸요? 예. 네. 아, 처음 알았어요. 그 상 깨지거나 그 뚜껑이 막 부서지거나 그랬었거든요. 제가 아니 저 신경 쓸까 봐 여행 안 가요?